병자가 떴어요. 이 병자가 뜬 것은 뭐냐면은 빛과 같이 빠르게 온 가정에 빛보다도 빠르게 큰 행복과 복을 준다 해서 병화 병신이 떴습니다. 이 병신은 육식갑자의 33번째에 해당이 되는 띠고요. 그래서 병신년에는 큰 태양이 집집마다 많은 그 복과 그리고 기쁨을 주는데 양지만 좋지 음지에서 살아 빛을 못 보는 곳이 많아요. 그런데 빛을 못 보고 있는 곳에는 이 무궁화꽃 예술당원이 이인영 회장님과 모기순 단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당원들이 소외받고 또 소녀소녀 가장 또 노인복지 양당원을 찾아다니면서 보이지 않는 음의 곳을 찾아다니며 380회가 넘도록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올해는 또 뜻깊게 주식회사 천복성이라고 되어 있죠. 이 천복성은 천복성 주식회사 무궁화꽃 예술단을 올 1월에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주식회사 천복성에 할 수 있는 일은 첫째 문화관광사업 그리고 레저사업 그리고 여행사업 그 다음에 신수 물개발사업 그리고 약초개발 약품사업 그리고 또 이러한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주식회사 천복성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양양에 이미 호텔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마련되어 있고 또 연천에 양어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도 마련을 했으며 그리고 파주에 200만 평의 광산이 또 마련되어 있어요. 그리고 또 약초를 개발할 수 있는 약초 단지가 한 3만 평이 또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기에 나는 수익이 있다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 소녀소녀 가장 그리고 노인복지 어려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올해 이 법인이 나온 지가 한 달이 됐어요. 그래서 이제는 서서히 우리 단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그늘에 진 모든 것을 찾아다니면서 이 좋은 일을